자, 코로나19를 맞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생존하고 건강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동차, 택시, 배달, 마트, 은행, 이런 대면 접촉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우선 건강권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 생계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일용 노동자, 음식점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서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구멍가게 하는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기 일보 직전인데 파격적인 생계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닥쳐올 구조조정입니다. 기업주, 이 자본가들은 코로나 사태를 악용을 해서 임금 삭감을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강제로 무급휴가를 단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당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노사정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근절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위기가 닥쳐오는 기업도 미리 선제적으로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되겠는데요. 영국에서 3월 21일 영국에서 모든 기업에 코로나 휴업 수당을 80%까지 지원하겠다고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만도 같은 경우가 중국에 부품 조달이 안 되면서 지금 휴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것이냐, 무급휴직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조조정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자가 전략적으로 같이 손을 잡고 기업주들의 그런 엄살 또는 위기에 노동자 일방적인 희생 강요 이런 부분을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에 따르는 이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경제 대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노동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구조조정에 따르는 대량 실업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 존중 관련 정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태일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재벌개혁, 외자 규제라든지 이런 자본 구성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 기간산업부터 금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과거 신자유주의 시책에 따라서 민영화한 것을 다시 공기업화하고 중요한 이 알짜 산업들, 기가 산업들부터 공기업화를 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노동자가 책임지고 생산성도 효율성도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중소영세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시장도, 자본도, 기술도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은 제일 큰 문제가 임대료입니다. 부동산 문제, 이걸 확실히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하고 반값 임대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제 대개혁을 하는 한편, 남북 경제 협력에 기초한 북방 경제, 이 평화 협력을 실현해서 정말 남과 북의 산업 협력을 통해서 자립적 경제적 토대도 높이고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동반 추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립적으로 남과 북이 다 튼튼한 경제를 가질 수 있도록 남북 정협에 기초한 북방 경제와 경제 대개혁을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은 화를 복으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